도심 한복판에 있는 상가부터 대학 캠퍼스까지 최근 대전 곳곳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라 일어났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지만 예방시설은 태부족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그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한 고등학생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된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성 화장실 바깥 출입문에는 흔한 자동 잠금 장치조차 설치되지 않았고 화장실 안에도 범죄 위험 요소가 눈에 띕니다.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바로 옆칸에는 수상한 구멍 여러 개가 뚫려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임시로나마 휴지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그냥 믿고 다녔는데 아이들도 있고 또 앞으로 못 다니겠네요. 그냥 그런 화장실은. 식당들이 밀집한 인근의 또 다른 화장실에도 가봤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남녀가 함께 했습니다. 바닥면과 칸막이 사이 틈새가 넓어서 언제든지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있지만 문 자체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손님이 금방 쓰고 오셨는데 귀찮아서 잘 열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되죠. 길거리에 있는 공중 화장실도 살펴봤습니다. 칸막이 아래에 철판을 덧대 불법 촬영할 만한 공간을 막았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경찰과 즉시 연결되는 안심벨도 설치돼 있습니다. 대전 서구만 살펴봐도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 안심벨이 설치돼 있지만 시민들은 안심벨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적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재학생이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던 대전의 한 대학 화장실에도 안심벨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봤자 어쨌거나 제가 피해본 상황에는 급박하게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안 해서.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와 경찰이 공중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 취약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